네, 이번 6월 모의고사 30번 문제 해설 강의를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해석을 잘 해드릴 테니까 잘 보시죠. 자연수 AB에 대해서 FX와 GX는 코사인 파이X와 사인 파이X 주어져 있고 HX는 직선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가족분 먼저 봐주시게 되느니 0부터 4 사이에서 이런 합성함수, 뭐 방정식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런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홀수계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자, f.hx는 일단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은 가족권에서 f.h 이 녀석의 x 이거는 여기 있는 hx를 그냥 x자리에 대입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써보게 되면은 코사인 파이의 뭐 ax 더하기 b 이런 걸로 표현이 될 겁니다. 우변에 있는 거는 이건 함수 값이기 때문에 g2분의 3이라는 거는 뭡니까? 요거는 여기다 써볼까? 이 녀석은 h에다가 g2분의 3을 대입하라는 건데, 근데 사인 2분의 3파이는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이 값은 h-1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 녀석이 h-1, 즉 마이너스 a 더하기 b와 만나도록 하는 요점 x좌표가 실근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이제 갖다 놨을 때 마이너스 a 더하기 b 이런 방정식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건 이겁니다. 얘가 실근이 가질 수 있으려면은, 실근을 가질 수 있으려면은, 얘네가 어떤 제한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어차피 코사인이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 그 범위에서만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값이 그것보다 벗어난 그런 값을 가지면은, 그는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자연수 AB에 대해서 요 녀석이 가질 수 있는 코사인과 만날 수 있는 가능한 값을 생각해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마이너스 1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0 되고 세 번째로 1 이렇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래서 그럼 분류를 할 겁니다. 마이너스 1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리고 0일 때, 그리고 1일 때. 이렇게 분류해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간단한 거는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0일 때, 즉 똑같다는 거잖아요. a랑 b랑 똑같을 때. 이걸 첫 번째 케이스로 한번 해보죠. 자, 이게 똑같다라고 하면 우리 풀어줘야 되는 방정식이 이제 문자 두개쓸 필요 없이 하나로만 표현하면 되는 거니까 코사인 사이에 뭐 ax 더하기 a 이 녀석은 0이라는 이런 방정식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이게 뭐예요? 이 범위에서 홀수계 되도록 하는 게 가능한지 이걸 따져보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자, 이거는 그래프를 그려볼 텐데요. 일단 주기를 좀 먼저 따지고 가겠습니다. 자, 이 녀석 어차피 이게 나조건이 또 나오기 때문에 이 함수에 대해서 좀 뜯어놓고 갈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주기는 x 앞에 붙어 있는 개수가 a파이죠. 그럼 요거를 2파이에서 나눠주게 되면은 주기는 2파이 나누기 a파이 하면은 a분의 2가 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a분의 2마다 반복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이 구간 안에 이런 주기가 몇번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4에서 얘 나눠주면 되는 거죠. 4 곱하기 2분의 a 해서 2a. 그러니까 요 횟수만큼, 요거만큼, 요만큼 0부터 4 사이에 이 코사인 함수가 반복된다. 이 횟수만 거죠. 이 자연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토대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게 된다면, 얘를 그림에 있어서 일단 뭐 x가 0일 때 절편 정도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 a가 자연수죠. 그러니까 1, 2, 3, 4, 뭐 이런 게 들어간다고 하면은 x가 0일 때 코사인 파이거나 코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2파이거나 코사인 3파 이런 식으로 찍을 거예요. 코사인 정수 파이를 찍는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지. x의 0일 때. 그러면은 그런 값은 마이너스를 시작하거나 1로 시작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는데, 일단 뭐 0,1쯤 지난다고 일단 생각을 해보고 그래프를 그려보게 된다면, 얘는 이런 식으로, 이게 한 사이클인데 이런 사이클이 몇번 반복된다? EA 횟수만큼 반복된다라고 해서 생각하고, 또 이런 식으로 네, 그려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얘가 이제 4가 되는 거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일단 제가 뭐 a 값이 뭐 짝수인지 홀수인지에 따라서 그래프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뒤집힐 수도 있는 건데, 어쨌거나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이 방정식은 얘가 0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홀수가 가능한지만 따져주면 되는 거야, 가능성을. 근데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게 0 되도록 하는 게 한 사이클 내에서 어떻게 발생하냐면, 한 사이클 이거죠? 거기 두 개씩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두 개씩 발생. 이미 짝수기가 발생한다. 근데 이런 사이클이 총 몇 개냐면이 2A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교점의 개수는 총 4A개, 즉 짝수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녀석의 해의 개수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짝수가 된다. 아니 그러면은 A가 나는 지금 뭐야? 짝수로 꼭 단정 찍고 간 거였는데 홀수는 어떻게 되는데?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한다고 할지라도 그냥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뒤집히는 거에 불과한 거, 이런 식으로 되는 거에 불과한 거겠죠? 저 이런 게 그냥 반복되는 거니까 어차피 양상은 똑같아질 거다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랑 그냥 똑같은 상황은 아예 불가능이다 생각될 수 있다고. 자, 그럼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뭘 할 거냐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1일 때, 자 이거라고 하면 B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a 더하기 1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괜찮죠? 자, 그러면 풀어줘야 되는 방정식으로 정리하게 된다면 코사인 파이에 이제 b자리 a 더하기 1 대입하게 된다면 여기 ax 더하기 a 플러스 1 될 수 있고, 요 녀석이 얼마 되도록 하니? 1이 되도록 하는 거 가져오는 거죠? 네, 이런 방정식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주기가 어차피 a분의 2라는 거는 변함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한 사이클의 길이가 a분의 2짜리인 거니까 길이 4짜리인 거 내에서는 2의 길이만큼 들어갈 수 있다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그래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내 생각을 해볼 때 x가 0일 때 좌회전을 찍어볼 텐데 a 플러스 1파이로 돼요. 그러니까 끝까처럼 정수파이로 된다라는 거는 A 값이 짝수인지 홀수인지에 따라서 시작하는 게 1로 시작할 수도, 마이너스로 시작할 수도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일단은 제가 둘 다 그려놓고 해보겠습니다. A가 만약에 홀수일 때가 이제 0,1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하면은 또 이런 게 2에게만큼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것만 하나 보여주게 된다면 이런 녀석이 지금 1 되도록 하는 거죠. 1 라인은 이렇게 가장 큰 값이죠. 됐다라고 하면 이거 홀수기 나오나? 이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과정이 뭐였냐면 A가 홀수라고 가정했어요. 그러면 이 교점의 개수가 이제 그 실근이라고 실근의 개수를 얘기할 수 있는 건데 홀수기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가능한 거 보이십니까? 아까 얘랑은 다르게 한 사이클 내에서 얘는 일단 그 끝점들이 각각 그 근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만날 교점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얘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자. 한 사이클 내에서 일단 얘는 떼어놓고 보게 된다면 각각 오른쪽 점에서 근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어. 한 사이클마다 한 개씩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 거지. 중복을 피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앞에 사이클의 끝점이랑 두 번째 사이클의 왼쪽 점이 똑같아지는 거니까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일단 한 사이클에 대해서 얘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보게 되면 이런 점의 개수가 그냥 사이클 수랑 똑같아집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지. 근데 사실은 여기도 포함시켜야 되는 거니까 2a 플러스 1이 된다. 오, 그러면 이거 실근 개수가 홀수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은 그렇지 않고 얘가 만약에 A가 짝수여가지고 0,-1도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기다 그냥 살짝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될 텐데 또 그렇죠? 그러면은 이 노란색 직선은 어쨌든 고정되어 있는 거야. 전제가 이 끝점이 1이라고 하네. 그러니까 이 상수함수가 1이라고 전제했기 때문에 그 방정식의 교점이 이 함수랑 노란색 함수와의 교점이라는 거에 변함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조사했을 때 여러분들 한 사이클 내에서 만날 교점이 가운데서 발생하거든?
이거는 그러면 무조건 사이클 개수만큼의 교점 발생하게 되는 거니까 A가 짝수인 거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 그러니까 가능성 이런 게 생긴 거야. A가 홀수이면서 B는 그거로부터 1만큼 더한 녀석이 됐을 때 다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 그렇죠? 이제 이런 가능성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해봐야 되는 게 뭡니까? 이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일 때 해봐야 되겠죠?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일 때. 자, 그럼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B의 값이 또 A 마이너스 1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럼 구하고자 하는 그 방정식을 써주게 되면 사이에 저 B자리 A 빼기를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AX 더하기 A 마이너스 요 녀석이 얼마? 마이너스 1 되도록 하네. 자, 그럼 또 마찬가지로 이거 함수 그려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어떻습니까? A값에 따라서 양상이 다르다는 걸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A가 짝수인지 홀수인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0,1로 시작하는지 0,-로 시작하는지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래서 좀 해보게 되면 한번 0,1로 시작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근데 요게 이제 조금 눈치 빠른 친구들은 바로 안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머릿속에 말로 한번 해볼까요? 얘가 0,1로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서 마이너스 1이랑 만나는 게 그 사이클 내에서 가운데 하나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이클은 이 얘기가 있는데 교점이 짝수가 발생한다는 거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일단 시작은 네, 0,-로 한번 가보죠. 이거 지낸다라고 하면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한 사이클이 그려질 거고 이게 또 반복되고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마이너스 1 되도록 하는 게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한 사이클 내에서 끝점에서 발생하는데 이거랑 아까랑 같은 맥락으로 그러면 홀수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A가 짝수일 때는 어떤 관계식일 때 이 관계식일 때 실근이 홀수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그쵸? 이 관계식일 때 아까 A가 홀수였다라고 하면이 그 관계식일 때 성립한다는 걸 얘기했습니다. 아, 가족권에서 이렇게 어렵네. 그 다음 나조건 보겠습니다. 똑같은 범위에서 이 방정식의 서로 다른 모든 실근의 합이 56이 되도록 하니 실수 T가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거든. 자, 일단 A랑 B가 지금 같거나 뭐 1차에 나거나 마이너스 1 되고 이런 관계식에 따라서 분류를 케이스를 분류한 건데 가능한 케이스는 이제 1번은 안 된다는 걸 확인했고요. 2번 중에서는 A가 홀수일 때 그리고 A는 짝수일 때 관계식이 B는 이렇게 되고 A는 이렇게 되고 이때 가족권이 이렇게 되는 거죠. 충족하는 케이스가. 자, 그럼 이 방정식을 또 보겠습니다. 여기 이 방정식은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가족권에 충족하는 그래프는 다 그려놨어. 그렇지? f.hx는 다 그려놨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h.gt 이것도 어떤 t의 값에 따라서 어떤 함량의 값을 찍을 텐데 그래서 교점의 어떤 양상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 해석할 수 있겠죠. 얘는 t의 값에 따라서 g의 값이 결정이 되고 그 결정된 값에 따라서 h값이 결정되는 건데 걔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교점을 막 찍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그런 x좌표들의 합이 56이 되도록 하니 t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1번 케이스 이거는 공간이 들려나 모르겠다. 일단 여기다 한번 해보고 부족하면 이 부분을 지운 다음에 네, 맞아 써보겠습니다. 자, 이제 생각해보고 싶은 건 이거야. gt. 자, 한번 써볼까? h로도 gt라는 건 h에다 gt를 대입하는 거죠. 그렇죠? a에다가 이렇게 할 수가 있다. 네, 괜찮죠? 자, 그러면 제가 할 거는 뭐냐면 가능한 케이스가 얘 또는 얘밖에 없었잖아요. 가족권 만족했던 게 얘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2번이라고 해야 되겠죠? 요 케이스 2번에서 b가 a 더하기 1이라고 한번 해보자. 네, 그러면 요 지금 우변에 있는 이 값은 a, gt 더하기 a 더하기 1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괜찮죠? 네.
자, 그 다음에 할 거는 뭐냐면 TF 값에 따라서 GT는 이제 삼각함수, 사인 함수 위에 어떤 점이기 때문에 얘는 또 값의 크기가 결정이 되죠. 마이너스부터 1까지 범위가 존재한다는 거야. 그러면은 얘가 마이너스부터 1까지였다라고 하면 이거는 마이너스 A부터 A까지가 될 거고 그거로부터 A 플러스 1만큼 하게 되면이 써볼게요. A, GT, 더하기 A 플러스 1이라는 거는 다시 얘가 마이너스 A부터 A까지야. 근데 여기 A 더하기 하게 되면이 녀석은 1부터 2A 더하기 1까지만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A는 자연수죠. 네. 그러면은 지금 이거는 아니죠. 또 좀 진하게 칠해놓겠습니다. 가능한 기술. 요거랑 요거랑 어떤 이런 상수함수랑 만나야 되는데 그래프 좀 발생하는데 이 값이 가질 수 있는 건 1부터 2a 더하기 1까지입니다. 만나려면 그러면 1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 필연적으로. 왜? 1보다 더 커지게 되면 안 만나겠죠? a 값은 또 1까지밖에 제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 그래서 여기 일단 교점이 생기려면 그러니까 실근 교점이려면 무조건 이 값이 얼마? 내가 1일만 한다. 그렇죠? 그럼 그럴 때 마침 근이 지금 늘어났어요. 다행히도. 그래서 근이 발생하는 게 여기서 이제 요각 0. 요각 얼마죠? 다음 사이클인데 그 주기가 a분의 2짜리였으니까 여기 a분의 2가 됩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a분의 2, a분의 4 이런 식으로 해서 4a까지. 왜 4a야? 4죠. 네. 4까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한번 합을 구해보게 되면 이때 식을 해야 돼. 0을 왜 빼나요? 어차피 더하면 의미 없으니까. 그렇죠? 이런 게 총 몇 개야? 총 몇 개죠? 이 사이드 개수만큼 나온 거죠. 어차피 A는 빼고 생각하는 게 그 근의 개수랑 똑같은 거니까. 네. 그래서 이거 등차 수열이 합점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 녀석에 처음 거랑 마지막 거 더하는 거 A분의 2 더하기 4 이게 총 개수 2A 나누기 2 해서 A개만큼 있다. 이게 과연 56이 가능하겠는가? 어떤 A에 대해서? 홀수 A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걸 풀어주게 되면 이 값은 4A 더하기 2는 56이니까 이게 54라는 반드시 나와요. 이거 해 어때? 이거 해? 자연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망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한 거는 나 조건에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3번을 해야 되는데 공간이 벌써 모자라니까 이거 여기다 가져오겠습니다. 이거 여기다 써주게 되면 네 그래서 B가 A-1을 가정하는 거지. 그래서 B가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뭐야 h부터 gt가 요거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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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gt 더하기 b a gt b 자리 이제 a 빼기 1을 넣을 수 있으니까 더하기 a 마이너스 이제 이게 요 우변에 있는 요 상수함수가 된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까 했던 것처럼 gt의 값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 값의 어떤 크기도 조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방금 얘 했던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a gt 더하기 a 마이너스 이 녀석이 얼마부터 얼마까지인지 생각해 봅시다. 자, 이 녀석은 gt의 값이 마이부터 1까지니까 a, b 하면은 마 a부터 a까지 a를 더했다라고 하면은 0부터 2a까지 근데 다시 1을 뺐으니까 마이부터 2a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값의 범위가 결정이 되겠죠. 마이너스 1부터 2a 마이너스 1까지 오케이. 그러면 아까랑 다르게 얘는 어때요? 요 값이 가질 수 있는 범위가 꽤 크네. 그렇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
요 상황에 지금 적합한 형태의 그래프가 요거죠. 그쵸? 왼쪽에 있는 f(h(x)의 그래프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만약에 또 가정을 해보는 거야. a로트, 그러니까 요 값이 a 곱하기 gt 더하기 a 마이너스, 이 값이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하면 저 값이 마이너스라면 이 노란색과 흰색과의 교점의 x좌표가 근이 된다는 거고, 그렇죠? 그럼 아까 얘했던 거랑 실근의 양상이 똑같이 발생하는 거 아닐까요? 여기 이런 식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면 실근의 합이 이랑 정확하게 일치하게 됩니다, 그렇죠? 얘는 뭐 a분의 2부터 해서 또 주기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번엔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그럼 뭐야? 얘는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이를 또 한번 논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이를? 어떻게? A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이때 한번 또 조사해봐야 되겠지. 그럼 이때라고 하면은 이 흰색 함수와 만나는 양상이 대충 뭐 이런 식으로 발생할 겁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근에 각각 얼마인지 찍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합은 논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칭성에 의해서 첫 번째 사이클에서 만약에 이 그래프 양상이라고 한다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의 합은 그냥 얘 조배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합 나타낼 수 있는데 얘보다는 그래도 1일 때가 좀 더 편해 보이니까 그걸 먼저 하고 가죠. 또 이때 아 그 전에 케이스 분리를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이런 이걸 먼저 설명 안 되는데 자 이 값이 마이너스 1부터 해서 위로 쭉 갈 수 있습니다. 실근에 발생시키는 그 양상이 마이너스 1일 때에는 그 주기의 끝점으로도 발생하게 되어 있고 그 사이에서는 한 사이클당 두 개씩 발생하죠. 그리고 딱 1에 있을 때는 그 한 사이클에 딱 정 가운데서 발생한다라는 거니까 각각의 상황이 달라서 분류를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a 곱하기 gt 더하기 a 마이너스 이 값이 만약에 1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좀 간단하게 이걸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때 실근의 합이 노란색으로 썼으니까 마저 그냥 써야 되겠다. 자 일단 1이 된다라는 건 이렇게 있어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한 사이클의 그 뭐야 딱 정 가운데 그렇죠? a분의 1부터 시작할 것 같아. 네, a분의 1부터 그 다음 건 a분의 3부터 되겠지? 다음 주기에서 발생하는 건데 그 다음에 끝 주기에서는 이거 어떻게 되냐면 요점이죠 지금 우리 요 값이 4죠 그쵸? 근데 4에서 그 a분의 1만큼 빼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가 4 빼기 a분의 1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거의 끝났어. 사실 여기서 발생을 하는데요 한번 보시게 되면 이것도 등차수열의 합처럼 생각하시게 되면 처음이랑 마지막 거 더한 게 몇 개 발생한다? 처음이랑 마지막 거 더한 게 얘가 총 2a이죠? 그렇죠? 그러면 더한 게 a개만큼 발생한다. 즉 둘이 더하는 거 하면 4 나오죠? 4 곱하기 a 이 값이 그 실근의 합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값이 56이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때 a값은 14가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 게 또 전제가 뭐였어? A가 짝수로도 출발하는 건데 오! 오케이 됐다 됐죠? 그럼 B 얼마입니까? 하나 섞이는 그거로부터 이제 1 뺀 거니까 13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뭐야? 이게 된다는 거고 여러분 혹시 궁금하시면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독자들한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t값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이거였잖아? 그렇죠? 이 방정식으로부터 제가 공간이 협소하니까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요 식을 네, 이렇게 가져오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A가 14일 때 대입을 해주게 되면은 14 곱하기 GT가 14 대입하면 13 나오죠. 네, 1 빼게 되면 마시비가 나와. 네. 그러면 약분하게 되면 GT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7분의 6일 때. 즉, GT가 마 7분의 6이 되도록 하는 그런 T에 대해서인 거니까 이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뭐야? 여기다 T 대입한 게 그러니까 사인 파이 T가 마 7분의 6일 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6호일 때. 휴, 자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어? 뭐지? 네, 코사인 제곱 파이 T분의 A 곱하기 B를 해야 되는 거죠? 아, 산소 오락가락 미쳤다. 그러면은 코사인 제곱 파이 T를 구하게 되면은 이거는 1에서 1 제곱 빼주면 되는 거죠? 맞죠? 네. 1 빼기 49분의 36 해주게 되면 49분의 13 됩니다.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게 49분의 13이 분모에 되고 그리고 A 곱하기 B, 14 곱하기 13이죠. 해주게 되면 약분했을 때 14 곱하기 49 해주면 되는 거고 이게 그러면 14 곱하기 5에서 14를 빼주면 되는 거니까 686이라고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편집반 문제를 풀어봤는데 개인적으로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2학년 6월 모의고사에서 나올 법한 문제인가? 풀 정도로 좀 어려웠던 것 같고 혹시 풀이 과정 보면서 좀 이해 안 되거나 질문할 게 있다라고 하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보고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